자, 20번.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이제 주장문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니? 바로 우리 명령문이, 명령문보다 강력한 주장문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는 문장을 특히 잘 명심해서 보면 되는 이런 문제지. 자, 한번 보자. 아이들은 주로 배웁니다. 뭐에 의해? Example. 본보기에 의해.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을 만듭니다. 뭐를 따라서?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들의 나이 많은 형제 자매를 따라서. 자, model A for B. 자, 이거를. 자, 그들의 형, 이, after가 뭐뭐를 따라 이런 뜻이야. 뭐뭐를 따라 그들 자신의 행동을 만들다. 이거 수거처럼 익혀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의 아이가 have bad eating habits, 아주 안 좋은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물어봐. 뭐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자, how절 안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그리고 how 명사절의 특징은 뭐니? 뒤에가 어떻게 보인다? 우리 눈에 완벽하게 보인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완벽했지? 그것이 일어났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안 좋은 어떤 식습관을,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너 자신이, 그리고 아, 이건 또 병렬이네. 그리고 너의 건강을 무시하고 또는 담배 피고 술을 마신다면, 어디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 구절이 여기까지 가네. You shouldn't be surprised. 너는 놀라서는 안 돼. 언제? 너의 아이들이 go down the same road, 그 똑같은 길을 따라갈 때 당연히 놀라서는 안 돼. 왜? 그거 따라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하고 싶은 주장이 나오겠지. So, 그래서 be a good role model,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라. 그리고 set the stage, 무대를 만들어라. 뭐를 위한? 건강하게 먹는 것을 위한. 어디서? 집에서. 그리고 다시 부사절, 어디? 외식할 때. 뭐로? 가족으로서. 자, 이렇게 할때 건강한 어떤 먹는 것을 위해 무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롤모델이 되라 이 얘기지. 그래서 너의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뭐보다? 너의 말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라, 직접. 그래서 do not expect. 기대하지 마라. 뭘? 너의 아이가 to know, 알 것을. 뭐? for themselves. 스스로. 뭘 아니? 자, know의 목적어가 이거지. What is good for them?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자, 뭐야?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 스스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처럼 부분, 빈칸으로, 뭐, 물론 이게 이제 주제 부분이지만은, 주장이지만은, 자, 빈칸으로도 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거 조금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